다시 처음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 열심히 작업했던 부분들을 다 지우고 지난 에피소드를 시작할 때의 코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지금 같이 움직이는 그런 상태죠. 디브에 클래스 이름이 지정되지 않은 이런 상태입니다. 분리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지금 두 컴포넌트가. 이 상태에서 지난 에피소드에서 상당히 복잡하게 우리가 처리했었는데 그것을 간단하게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네, CycleJS 제공하는 Cycle Isolate 여기 있죠? 요걸 그대로 가져와서 위에다가 지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 Isolate을 쓰면은 두 개 혹은 세 개, 네 개의 컴포넌트를 굉장히 간단하게 우리가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Weight Slide라고 하죠. Slide라고 Isolate 넣어주고 그리고 들어가는 것은 Slide를 넣고 여기에 우리 지정하는 클래스 이름 weight.weight.weight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weight slide라는 이름으로 이 슬라이드 이름을 바꾸시면 됩니다. 그죠? 이게 다예요. 끝입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으로 height도 똑같이 aw를 h로 바꿔주죠. h 그리고 하이트 슬라이드로 슬라이드로 바꿔줍니다. 그럼 얘가 우리가 이전 에피소드에서 봤던 전 처리와 후 처리 그죠? 이걸 중심으로 해서 먼저 처리하는 부분, 뒤에 처리하는 부분 드라이브에 들어가기 전에 처리하는 부분과 드라이브에서 나왔을 때 처리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할 필요 없이 아이솔레이시 다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게 답니다. Run Browser Pine 그래서 돌리게 되면 놀랍게도 이제 보면은 body 해서 div의 weight는 별다른 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분명하게 두 개가 구분되어서 움직이고 있죠. 그죠? 클래스 이름이 들어갔는데도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깔끔하게 두 개를 분리해서 보여줍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모듈이죠. 그게 아이솔레이션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자주 쓰게 될 거예요.